어제 1월 23일 중국 현지 시간 오후 1시 53분 41초에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 차오페이 댕구에서 규모 2.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12km입니다. 1970년대 말에 30만 명 가까운 인명이 희생된 탕산 대지진으로 유명한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의 이 차오페이 댕구에서 최근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 탕산시의 지진이 비단 탕산 대지진 이외에도 그 의미가 큰 이유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까지의 거리가 이 탕산 지역에서 불과 220km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지척에 있기에 이 탕산에서 다시 한번 대지진 발생 시에는 이 베이징 수도 역시 큰 피해를 피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또한 어제 1월 23일에는 중국 칭하이성에서도 규모 3.2의 지진이 있었습니다. 최근에 계속해서 강진들이 발생 중인데요. 중국 칭하이성의 지진은 이 쓰촨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이 지척 거리에 있으며 재작년에 규모 7.4의 강진과 작년에도 이 규모 5에서 6 클래스의 강진들이 여러 번 발생을 하였습니다. 또한 이 칭하이성의 연속 강진들은 이 후베이성 이창이 산샤댐뿐만이 아니라 이 창장 상류지류인 이 진사강의 시로두, 샹자베이, 우둥더, 바이어탄 댐등네 개의 댐들이 최근 계속하여 붕괴 위험 경고들이 많은 시기에 이 칭하이성의 연속 강진들은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.